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타르에서 방송하는 비진 편인데 오늘 이 시간은 세이버X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시간이 요방도 남았네요. 자, 아무튼 일단은 세이버X 패키지를 사가지고 세이버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점심시간이고요. 12시 45분입니다. 네, 아까 패치해가지고 잠시 자다 깼는데 지금 약간 비몽사몽하네요. 일단 세이버X 패키지를 사시면요, 세이버X 무제한이랑 세이버X 핸드폰 무제한, 세이버X 풍선 100개, 세이버 전자파밴드 100개를 주는데, 일단 세이버X 핸드폰을 무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는 건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를 하고요, 확정을 이용 눌러주시면 세이버X 패키지를 구매하신 라이더님께 드래곤 세이버 카드 한 개를 주는데, 이 한 개 가지고 드래곤 세이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드래곤 세이버 카드 다섯 개를 모아야지 조합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 이거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황금 낚싯대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낚시에서 드래곤 세이버X도 뜨거든요. 카드 여기서 스펙터 같은 것도 뜨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뜬대요. 야, 차는 존나 간지난다 역시. 근데 옵션이 일반 파츠네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드래곤 세이버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드래곤 세이버는 아무래도 스피드 카트가 레어일 거고, 그냥 세이버X는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드래곤 세이버가 아마 히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패스트는 기본 파츠입니다 항상. 자, 일단은 기본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풋을 안 쓰고 이제 고기를 딱딱거리지 않고 그대로 쭉 대가리 안 흔들고 갔을 때 기본 최고 속도는 이게 10이 나왔고요. 풋을 최고 속도 써볼게요. 298네요. 299까지 나오네요. 오, 잠깐만. 짧다 보니까 299까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299까지 나왔습니다. 자, 드리프트 감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구권 패스하고 131, 28에서 134 사이로. 자, 이제 톡톡이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지요. 와, 317. 부서가 좀 짧다 보니까 최고의 속도를 톡톡이 내기가 좀 빡시네요. 자, 일단 기본 옵션으로 금방 한번 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반 파츠 치고는 나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드래곤 세이버에서 드래곤 세이버에서 근데 뭔가 여기 붙였을 때 딱 봐봐, 여기 딱 붙였을 때 약간 반동되는 느낌. 많이 반동되는 느낌. 뭔가 왜 이렇게 반동되는 느낌이지? 그립감이 좀 티안하는. 세이버 9대랑 그립감 좀 비슷하네. 세이버 9대랑 유세이버 때랑, 특히 유세이버랑 약간 느낌이 있을 때 유세이버의 그 특유의 그 그립감이 있어 확실히.
세이버가 이 정도라면 이번 세이버 아마 빈택한 예상으로는 이번 세이버가 수치가 떴나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수치는 보시는 거지만 레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 같은데 이번 옵션은 드래곤 세이버 아마 일반 수치가 레어 카테고리일 것 같아요. 일반 세이버 X는 지금 코스가 너무 짧았어요. 짧다 보니까 베이지는 확실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참 이쁘다. 이게 차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다. 굉장하죠. 지금 저는 리뷰하기 바쁜데 주방에 계신 유저분들은 저게 찐이냐 짭이냐 이걸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찐이라 좋았다. 아, 다 그릴 수 있단다. 근데 일반 치고 진짜 확실히 찐인 거야. 와, 그래서 짧은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달려본 결과 아 일반인 게 조금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은 레전드 파츠는 끼울 수가 없어요. 최대 레어 파츠까지죠. 최대 레어 10까지만 10까지만 끼울 수가 있고 레전드 파츠는 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X에다가 끼워야겠죠. 찐 맞고요. 4테스트 중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김태카니가 이거 아 세이버 X 올시 박을까? 굳이 필요 없잖아 맞지? 지금 레어 파츠는 딱히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세이버 X랑 올시 한번 제가 테스트로 박아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맞지? 시원하게 10-10-10 한번 세팅해드리겠습니다. 자 10-10-10 올 세팅해가지고 세이버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만들어볼게요. 이걸로 한번 세팅해보죠.